자, 요번 314번에서 틀린 거는, 자, 여기 succeed에 여기 in을 붙여줘야 되고요. old가 아니라 despise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 opening이 아니라 opened. 자, 뒤에 거부터 보면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여기가 이제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여기 open, 동사. 그러면 여기는 ing가 들어가면은 동사가 될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opened. 그래서 과거 시제, 동사자리다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요 디스파이. 네, 그 전에 이거부터 보자. 이게 간단하니까. 자, 석시드는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는 계승하다라는 뜻이고, 계승하다, 물려받다. 자동사는 성공하다야.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바로 못 가지겠죠? 그래서 succeed in 해서 어디에서 성공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디스파이. 여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없겠지? 자,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한데 한번 봐보면. 자, despite those. 자,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요로 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 Who said, 여기 대타나가 생략돼 있는 거야. 자, the special effect. 그 특수효과가. 자, 그런데 또 대타나가 또 생략된 거예요. 자, he wanted, 그가 원하는, 여기, 이렇게, 그가 원하는 그 특수효과는, 여기 S2라 그렇게. 자, 그가 원하는 그 특수효과는 hadn't ever been done and couldn't be done. 결코 된 적도 없고, 그리고 될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얘가 S, 얘가 동사. 자, 그렇게 요 구조, 여기 대절.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 특수효과는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 도우주에 연결되는 동사가 뒤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뒤쪽에 동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좀 복잡했네요. 자, 이번에는 becoming이 아니라 여기를 became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another가 아니라 other로 바꿔줘야겠다. 자, another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 other는 뒤에 복수가 오죠. 근데 project 해보니까 복수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더 컴페니가 주어예요. 그가 만든 회사, to produce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ing가 안 되겠죠? 자, 316번에는 틀린 게 없네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 뒤쪽에 보니까 여기 been이 빠져야 되겠고요. 자, 왜 그러냐? huge impact,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has also mad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318번 위치가 아니라 was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of 위치가 들어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 자, 이 w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어도 앞에 전치사 있어도 불완전. 자, 이번에는, 자, unnecessary, 에서 ly를 빼줘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burden이라는 명사수식 형용사예요. 불필요한, 부담. 그러니까 unnecessary 들어가야 되고, 여기 us가 아니라 ourselves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we가 주어야 같은 대상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itself가 아니라 is로 바꿔줘야겠고요. 여기 r을 지워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we may suddenly cry. 우리는 아마 갑작스럽게 울 것입니다.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관련 없는. 아하,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네요.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준동사 자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수동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관련 없는, 우리의 고통에 완전히 관련 없는 이유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s은 find 동사가 이제 오형식이 되면서요. 여기가 가목적어. 자, 그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여기가 집목적어고. 그러니까 가목적어는 당연히 is로 써야겠죠. 자, 321번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 없어 보이고, 네, 틀린 것도 없습니다. 322번, 여기 so가 아니라 search로 써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feeling이 아니라 feel.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요거는 수거죠. be afraid to, be 대신에 become 동사를 쓴 것뿐이고,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기를 두려워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o하고 such. 이제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such 뒤에는 명사인데 여기는 이제 flood, 홍수, 그러니까 감정의 홍수 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such.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 be를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others may avoid us. 다른 이들은 아마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동사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 아니고 준동사. 그 중에서도 콤마가 보이네요. 분사, 분사 자리, 분사 구문이라고 적으세요.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의하여 두려워하면서. 자, 여기서 쌤이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었죠. 여기 other가 아니라 others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other는 이게 형용사 기능밖에 없고 others는 명사 기능인데 자, 여기 보니까 바로 동사가 나와요. 뒤에 명사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주어 자리고 즉 명사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ther가 아니라 others. 자, 여기는 feeling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them이 아니라 it이네요. 자, 먼저 여기서 지칭 대상이 자,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게 근데 이거는 sorrow,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고 자, one of라는 표현은 뭐뭐 중요하는데 뒤에 복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s 붙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has가 아니라 have가 들어가줘야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what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앞에 in which로 바꿔줘야겠고 there이 아니라 is. 자, 여기에서 먼저 is 지칭 대상은 회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단수 is로 넣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겠죠. 자, corporation 주어 donate 동사 certain percentage of its profit. 자, 여기가 목적어. 아하, 삼형식 완전이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in 대시 들어가 버리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겠죠. 벌써 보니까 여기 주어가 없어.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제 그 암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the past couple of decades에서 주어는 여기가 주어예요. 지난 수십 년. 이 couple of는 그냥 뭐 한 둘에 그러니까 지난 20년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the couple of는 a couple of 근데 past가 붙어서 이제 더가 들어간 것 뿐인데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몇몇의. 자, 그 다음 또 여기 중요한 게 join with. 여기는 중요할 것 같아. 이걸 쓰는 게 맞고요. 우리 근데 보통 배울 때 join은 타동사여서 뒤에 목적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수거로 생각해야 돼. join with는 뭐뭐와 협력하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여기 choose 앞에다 to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는데요. encourage가 5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who may be choosing among similar product. 여기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그런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다른 5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요. including이 아니라 include. 다음 where이 아니라 위치가 돼야 되겠네요. 자, where은 관계부서니까 완전해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variation이 주어고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including이 아니라 include. ing만 갖고는 동사를 만들 수가 없죠. is including 이거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는요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 동사 다음이니까 명사절 자리는 맞는데 뒤에 what은 불완전, that은 완전이죠. 자, 그러면 their spending 주어 can also serve 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purpose 자선의 어떠한 목적 목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형식 완전이죠. 그러니까 명사절, 대절이 들어갑니다. 왓절은 언제나 불완전하죠.
자, 이번에는 디스커버에다가 디스커버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요런 거는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됩니다. 요 투가 전치사투인데, 이 journey, 여행, 어디 뭐뭐 하는 것으로의 여행. 그러니까 journey to, ing, 명사다. 이건 좀 암기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comfortably 적고요. be suffered가 아니라 suffer. 자, 먼저 suffer를 보면은 suffer는 자동사를 가지고 있고 타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사는 고통당하다 라는 뜻이고 타동사는 겪다, 경험하다, 쌍계역인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됐으면 겪다, 경험하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경험되다. 자, 우리는 이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경험되어지기 위해, 말이 안 되지. 고통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죠. 그러니까 suffer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shines out confidently. 자, 여기에서는 자신감 있게 빛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동사인데 이 confidently는 동사 수식 부사 자리입니다. 아, 여기도 틀렸네요. 자, radiate. 자, 여기 보니까 관사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power and presence는 하나의 개념인 거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힘과 존재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존재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a power and a presence. 이러면은 두 개의 개념이 되겠지만, 관사가 여기 있다는 건 이게 하나의 개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행사죠. 자,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은 that이고, 그러면 선행사에 맞춰야 되니까, 단수 취급해서 s. 자, 이번에는요, 여기 living이 아니라 from liv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lives가 아니라, leaves가 아니라 leave. 자, a and b의 구조에 되는데요. 여기서는 embrace. 포용하다. 그 다음에 leave. 이게 A and B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고요. 자, 투부정사를 연결을 and로 연결할 때는 to는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keep 목적어 from ing. keep 목적어 from ing냐, keep 목적어 ing냐. keep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자, 킴 목적어 ing는 목적어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근데 여기는 문맥상으로 from ing가 들어가야겠죠? 너가 너의 진실함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쪽에 보니까 end가 있어. 그렇지만 이 end는 whatever 절이죠. whatever 절. whatever 절로 묶여 있는 거란 말이야. whatever 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end는 동사 두 개를 그 안에서 묶어 놓은 것 뿐이었어요. 자, 332번은 여기 uniquely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ourself.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는 여기가 이제 R로 돼 있죠. 근데 R을 안 되고 이렇게 is를 써야 되겠고, 여기는 자, longs for로 바꿔줘야 돼요. 자, longs for 이게 수거예요. 무엇을 원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love의, 이 love의 의미상 주어가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의미상 주어가 you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대상이 되어서 yourself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러나 to be uniquely you, 그 다음 to listen within and love yourself for all of your weakness and missteps.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콤마로 해가지고 이게 동격인 거야. 그래서 독특하게 너인 것.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제 동격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요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잖아, 그지? 투부정사, 단수 취급해야죠? 투부정사 주어. 그래서 여기는 아가 안 되고 이즈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니클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 여기에는 만약에 유니크가 들어가면 독특한 너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대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못 받는다. 글씨가 막 삐뚤어지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긴 생머리의 그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긴 생머리의 소녀, 긴 생머리의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니크가 이렇게 유를 꾸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비동사 수식. 자, to be you 하면 너이기 위해서. 그런데 uniquely 아주 독특하게 너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 수식이야. 여기가 요 문장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자, 여기에서는 is가 아니라 are로 받아줘야겠죠. 자, somethings 여기가 주어니까 당연히 are로. 자, 여기에는 during이 아니라 while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ising이 아니라 raising. 자, 그래서 자, while perform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는 rise하고 raise의 차이가 되겠죠. rise는 자동사고 raise는 타동사고. 그래서 rise는 상승하다라는 뜻이고, 자, raise는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르다. 여기는 기르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raising. 자, 그 다음에 while ing. 이거는 이제 접속사 분사구문이 되겠네. 그래서 during은 거의 모든 문법 문제에서 ing가 붙어 있을 때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during은 뒤에 명칭, 뒤에 명사 명칭 나온다. 그러니까 vacation, summer vacation,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는 give가 아니라 giving으로 바꿔줘야겠고요. 자, 여기는 대시 아니라 위치로 바꿔줘야겠고, 여기는 ourselves가 아니라 us. 자, 먼저 여기는 근데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 자, giving it your all. 자, 그것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사 주어를 사용된 거죠. 자, 그것은 성공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그래서 여기 계속적 관계사죠. 그러니까 that을 쓸 수 없겠지.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면 얘랑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죠? 지칭 대상이. 여기서의 위치가 받아주는 선행사는 요거지, 요거. 여기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주용법의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선행사가 될 수 있었잖아. 자, 여기는 these가 아니라 this로 바꿔줘야겠다. 자, 뒤에 보니까 advice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these가 아니라 this가 와야지. 자, 여기는요, to try가 아니라 try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is가 아니라 there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there은 계속해서 they, 이렇게 이 people, 이거를 계속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대열로 받아줘야겠고, 자, avoid라는 이 단어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because 대신에 because of를 써줘야 되겠고요. expanded가 아니라 expand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 두가 동사니까 동사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용구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러한 마음가짐. 요러한 마음가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명사 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because of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하이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거든. 그래서 합성어에서는 ing가 들어갈 때는 앞에 명사를 목적어로 해석.
그 다음에 ED가 들어갈 때는 앞에 명사를 뭐뭐에 의해로 해석. 그러니까 mind expanded 이러면 마음에 의해서 넓어진, 마음에 의해서 넓어진 즐거운 활동.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즐거운 활동. 이게 되어야 되겠죠.